저 오바 아닌가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무대가 사실 이렇게 뎁스가 이렇게 길지가 깊지가 않아서 아 이게 좀 오바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괜찮죠? 돈은 많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예, 긴장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니요. 뭐 스태프들에게 뭐 감사 인사를 전할까 했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. 아직 몰라요. 지금 그 자축하지 마십시오. 아직 모릅니다. 아무튼 오늘 셀리스트가 예전 곡들도 많고 진짜 시간을 좀 많이 거슬러 간 곡들도 많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뭐 조용한 곡이라고 해야 하나? 그런 곡이 한 곡도 없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야 그래도 앵콜 때는 좀 한 곡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?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뭐 개발하는 시간은 좀 그렇잖아? 약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아 물론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실까요? 막공은 거의 아 어떻게 표를 잘 구하셨네요. 죄송합니다. 오늘은 그 저희가 소위 말한 그 타이틀곡들을 많이 못 해가지고 그거는 약간 이제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네. 근데 조용한 곡인데 좋은 곡을 준비했어요. 아까 제가 하려던 얘기가 이 곡도 저희가 22살 때 22살, 23살, 3살 이때 만든 곡인데 저희 팬분께서 곡 제목을 지어주신 굉장히 특별한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곡을 이제 들어보려고 저희가 데이터를 열었는데 이 집에 있는 곡이거든요. 근데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그때 당시 우리가 그 갓 뭐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의 열정이 그 담긴 비록 잘하진 못했지만 이제 열심히 했던 그 소리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잖아요. 지금 거의 한 20년 지난 후에 파일을 열어봤는데 그래서 아 이게 사진과 일기보다 어찌 보면 이제 미래에는 파일이 더 훨씬 소중한 게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꼭 여러분에게 백업을 잘하고 싶었습니다. 근데 이 전공연과 전중공연 잠깐 관객분들이 좀 피우더라고요. 제가 뭐 전화기라는 말을 했을 때도 저도 핸드폰 거리는데 셀폰이라고 하던가 해야 될 텐데 말이야 하면서 여러분 그 파일도 사실 저희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저희 주변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기도 많이 계시겠지만 파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정말 소중하게 간직을 해줘야 되고 백업을 여러 번 해두시기를 꼭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 많이 털렸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작업하는 지인들도 요즘 해킹을 당해서 네. 그래서 많이 들어보니까 섬뜩하더라고요. 그 해킹 당하는 방식이 굉장히 조롱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백업을 잘 하시길 바라겠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부서진 입가에 머물다고
없어요.